21st Century Youth Project Quiz 대한민국. 7주 동안 비어있는 퀴즈 영웅의 자리, 그 주인공을 찾습니다. 조선의 유학자 A가 왕위에 오른 B에게 성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학의 가르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 그림과 함께 엮은 퀴즈 영웅, 그 결과는? 21세기 이공계 인재 육성 프로젝트 퀴즈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Round 1.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총명한 퀴즈 영웅 문제없다, 관동대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류총아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녀는 퀴즈를 좋아해, 퀴즈 영웅 내가 되면 정말 좋겠네. 파이팅! 아, 이름이 그냥 눈에 확 띕니다. 네. 그 총아가 무슨 뜻인가요? 총명한 아이란 뜻이에요. 총명한 아이? 야, 그러면 네. 저 뭐 퀴즈 같은 데서는 당연히 잘하시겠는데요? 열심히 할게요.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서울 현충원. 없다. 무궁화 분홍색. 있다. 여객기 입석. 있다. 원소기호 K. 있다. 조선시대 국자감. 있다. 사람의 오감, 촉각. 있다. 등푸른 생선. 네,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 출연자는 개그맨의 꿈, 퀴즈 영웅으로 이룬다, 시즈 엔터테인먼트 제작관리팀장 고대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크린 커터를 켜주십시오. 퀴즈 영웅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오. 영화 쪽에 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스크린 쿼터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개그맨이 꿈이셨다고 했는데 그럼 시험을 봤는데 안 되신 건가요? 십수년 전에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순간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다. 아, 그럼 저 남을 웃기는 실력보다 퀴즈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둘 다 별로 그냥 그렇습니다. 아, 그럼 별로 자신은 없으시다? 자신이 있습니다. 아, 자신감이 있다? 네. 좋습니다. 이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새우, 콜레스테롤. 있다. 동화, 신데렐라, 파랑색. 없다. 달걀 껍질, 흰색. 있다. 지리산, 비로봉. 없다. 뱀, 발톱. 없다. 고려시대, 귀주 대첩. 있다. 과자. 자리해 주십시오. 이번 출연자는 뚱구리에게 멋진 영웅 남편이 되고 싶다, 김희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지야! 뚱구라! 세워라! 함께 가자! 뚱구리! 부인의 별명이 뚱구리세요? 예, 나는 오랑캐고. 아, 예, 본인은 오랑캐시고. 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오랑캐는 우리 집 사람이 예.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지어준 이름이 오랑캐입니다. 아, 예. 김희찬 씨가 부인 말을 잘 안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뚱구리는 뭡니까, 그럼? 뚱구리는 우리 집 사람은 어디를 부지런하게 길가에서 잘 댕깁니다. 예. 그래서 소똥구리가 굴러가듯이 잘 간다 이래서 지어낸 게 새똥구리인데 줄여서 예. 뚱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예. 나온다고 하니까 부인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이고, 주책 그만 떠서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인 생각하시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전통 혼례 닭. 있다. 북한, 북한산. 없다. 유산소 운동, 수영. 있다. 얼굴, 갑상선. 없다. 고추, 캡사이신. 없다. 신라. 네, 잘해 주십시오. 이번 출연자는 영웅대에서 올해는 시집간다, 한의사 김재은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퀴즈 풀고 혼수장만해서 엄마 나 시집갈래.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결혼이 목표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명웅 되면 시집 가는 거고 못 되면 못 가는 겁니다. 안 돼도 가야 됩니다. 아, 예, 예. 어, 가셔야죠. 예. 그럼 저 남자친구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남자친구를 먼저 구하고. 만들어요. 예, 예. 구하기 위해서 여기 예. 알리러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절대 먼저 가시면 안 되겠어요? 예, 그건 희망인데요. 예. 뭐 현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끝까지 오늘 좋은 모습 보이시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침엽수, 소나무. 있다. 여왕벌, 침. 있다. 중국 의상, 기모노. 없다. 발목, 인대. 있다. 구석기, 고인돌. 있다. 돼지, 오돌뼈. 있다. 한강, 서해대교. 잘해 주십시오. 이번 출연자는 사전 오기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지 않겠다. 서울메트로 잠원역에 근무하는 김영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이란 김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의 퀴즈에 대한 열정에는 혹이란 없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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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번 떨어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마 개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개인기가요? 아니 그럼 오늘은 개인기를 준비해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그럼 뭐 정말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예. 예 좋습니다. 어렵게 나오신 만큼 더 잘하시기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거위 간 있다. 소화기 안전핀 있다. 축구 덩크슛 없다. 캐나다 드골공항 없다. 만원지폐 사슴 없다. 망원경 렌즈 있다. 동해 백령도 잘해 주십시오.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서울은 접수했다. 이제 퀴즈를 접수한다. 한국 상호저축은행에 근무하는 노경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 퀴즈 영웅은 내 거. 아자 아자. 네. 아, 서울을 접수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제가 서울을 올라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예. 아,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 생활이 이제 적응이 예. 됐다. 아, 그럼 서울 예. 접수한 걸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 퀴즈를 접수한다는 얘기는 영웅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확실하게 접수를 할지 문제 드립니다. 무화과 씨. 있다. 천연 섬유 나일론 없다. 사전 상소리 사전 있다. 우리나라 서머타임 없다. 증류수 탄소 없다. 태백산 철쭉제 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라운드 2 그럼 2라운드 1단계 유총아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현충일에 조기 개항을 올바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 1번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1번이요. 1번? 아닙니다. 아, 답은 2번인데요. 현충일에는 태극기 기폭만큼 내려서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이틀 뒤가 모레가 현충일인데 저 국기 개항할 때 꼭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산 씨 문제 드립니다.